유명하잖아요. 네. 그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를 저 이은영 씨가 대신 립싱크 하는 거 한번 나왔었어요. 아,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좀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대신. 근데 그 은영님이 네. 저보다 키가 또 크세요.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옷이 제 옷이 작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야. 웬만한 남자가 또 잘 안 맞아가지고. 워낙에 그러면 넉살이 네. 닮아. 다 보니까 음악에서도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음악이요? 아니 음악에? 네 근데 제가 근데 랩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노래는 진짜 많이 들었죠. 어. 제가 모르는데도 와중에도 정말 많이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레전드죠. 이은영 씨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 아 근데 요새 사실 그 저기 형님과 이제 네. 저기 이렇게 나오시는 프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거 중에 제가 예, 그 문어로 하시는 요리 있었죠. 네 문어 숙회. 네 그거 네, 보고서 네. 좀 저는 문어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요? 아 그거랑 오늘... 같이 막 체력 단련하시는 것도 그거는 이제 인터넷인지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네. 밀치기 이렇게 막 서로 미는 거였던 아 맞아요 말왕씨랑 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 그거 네, 네, 그것도 봤어요 네. 어, 언제 집에 한번 놀러 가시면 네. 놀러 오신다 그러고 밖에 나가시고 계시다가 네. 네. 넉살 씨가 먼저 집에 들어가면 강재준 씨가 안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형님께서 아 뭘까로 형님께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들었냐. 내가 볼 때 한 일주일 내내 모를 수도 있어요. 야 설마 와 웃기다. 어 강재준 씨가 안 그래도 이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어. 월요일마다 이은영 씨 나오시면 항상 문자로 간섭을 하시거든요. 예, 우리 넉살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강재준 씨. 아 안녕하세요, 이은영 남편입니다. 제 와이프가 캔모자 쓴 사람 맞죠? 너는 넉살, 이은영은 턱살, 나는 살치살. 어 라임이. 어 재밌어. 살 라임으로 또. 아, 또 고급지게 살치살로 끝내주셨네. 야, 나는 살치살. 아, 그리고 또 우리 재준 오빠가 넉살 씨도 팬이지만 양동근 오빠를 어, 진짜? 너무 팬이라고. 어, 네, 저 잠깐 그 하하씨 네. 가게에서 잠깐 뵀는데 어, 너무 저한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밖에 같이 오신 분이 재준 오빠랑 되게 닮았더라고요, 매니저분이. 그죠? 여쪽으로 좀 마이크잖아요. 네. 우리 저 강재준 씨가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네. 팬이시라니까 선물 하나 쏴주세요, 강재준 씨한테.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제가 오늘 똥구녕에서 항문 티슈 보내드리고 드디어 터졌다. 그래서 티슈를 강재준 씨가 이제 처음 받아봐요 재준 오빠. 진짜 아. 너무 뒤끝 없이 깨끗하실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럭키데이다. 예, 예. 저희 부부한테 진짜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깜짝 놀라 있더라고요 선물. 예. 아 진짜로요?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이에요. 아 근데 진짜 저 내 멋대로 해라 그 드라마를 진짜 아.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 그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세요. 아 그래요? 나올 때마다 아. 쏟아지는 내 멋의 향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아니 이 정도였으면 사실 내 멋대로 해라 그 다 재방을 해야 돼요. 시즌 2 드라마 뭐 새로 그냥. 시즌 2까지 그 나와도 좋겠는데 이야기. 그거 나면 그 솔직히 그 감동을 못 따라갈 것 같고 아~ 그거 제방 좀 어디서 해줘야 돼. 그러려면 자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이 꽁트 연기가 있거든요. 아~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구만. 라디오 꽁트 연기 한번 보여드려야겠어.